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가수 황영린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본 소식은 아니고요. 사이드 디시, 그러니까 옆에 디저트 메뉴 같은 겁니다. 이안 TV와 권영찬 TV는 어떤 사이일까요? 앙숙일까요? 아니면은 운명의 장난일까요? 또 그거를 추천하게 해준 우리 순이네 TV. 자, 먼저 우리 순이네 TV에 오늘 글 하나가 올랐는데 순이네 TV님이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또 우리 방의 팬 식구들이 이거를 또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이네님, 어제 권영찬 방송에서 순이네와 이한이 엄청 친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이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댓글입니다. 어제 제 방송에는 무려 3,300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순이네 TV님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과 이진호, 혹시 김호중 소속사의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진호가 김호중 소속사를 들먹이면서 했던 방송, 그 내용도 고소 내용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진호와 혹시 김호중 소속사, 안티팬들, 그리고 이 안의 등장, 이것 좀 의미심장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순이네 TV를 언급 안 합니다. 어제 방송에서 굳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이런 말은 했습니다. 순이네 TV 구독 취소를 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물론 이분이 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어르신들이라서 저희 어머니도 앞뒤 빼고 자기가 듣고 싶은 단어만 듣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분이 꼭 안티, 이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서 제가 요 답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방송 다운로드 해놨습니다. 몇 번을 들어도 엄청 친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한 시간짜리를 도대체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어제 혹시 제 방송에서 제가 순이네 TV를 언급했다는 걸 들으신 분은 1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왕과 저의 문제지 순이네 TV님은 제3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꼭 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방 사람들은 모두 권교수 말을 믿고 있습니다. 권교수가 거짓말을 한 건지 꼭 알고 싶습니다. 순이네는 슈퍼챗 후원금 한푼안 받고 오로지 울 가수를 위해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순이네 TV님은 방송을 통해서 광고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진호도 광고를 받습니다. 요게 알짜입니다. 하지만서도 소통형 유튜버들은 라이브 방송을 해야 됩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면은 슈퍼챗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통 라이브 방송은요, 음악을 트는 방송이 슈퍼챗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슈퍼챗은 30%는 유튜브가 떼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회수 2만 정도가 8분 정도의 영상을 조회수 2만 정도가 봤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의외로 광고 수익이 꽤 됩니다. 뭐 그건 굳이 뭐 제가 밝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유튜브 상황에 따라서 제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요 말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순이네를 권교수 말만 듣고 마구잡이로 씹어대는 사람들이 있어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데 요 뉴스도 팩트 있게 어제 권영찬 TV에서 이한가 그리고 이진호와 김호중 안티팬 카페의 관계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이것도 맞는 글입니다. 이거는 누가 만들어낸 댓글인지 이분 혹시 닉을 아시는 분은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내가 전화해서 어느 부분에서 제가 오늘 영상을 봤거든요. 어느 부분에도 이안 TV랑 순이네 TV랑 친하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이네는 울 가수를 너무 사랑하여 부부가 옳곤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옳곤 못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또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용 동안 만만찮을 건데 권 교수의 말 한마디에 휘둘려 난도질하는 글들이 너무 슬펐습니다. 꼭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거짓말인지 꼭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이네 TV님 잘못 없습니다. 당신이 거짓말쟁이입니다. 혹시 이한의 방식구입니까? 이진호의 방식구입니까? 아니면은 혹 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 말을 다 잘못 듣고 이렇게 잘못된 내용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잘못됐어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어제 3,300명이 봤는데 저는 이한 TV와 순이네 TV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친하다고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 영상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